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옛날 고전 동화를 영어로 다시 옮겨 쓴 허유미 작가의 Lady Han and Seven Friends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우리의 예전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고전 동화인 귀중치루 증문기를 영어로 다시 풀어 쓴 책입니다. 제가 한국 학교에서 1,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1학년, 2학년이면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굉장히 단순한 한국어 속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동화를 읽어주려고 하면 일단은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꼭 한국어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영어로 된 것도 예를 들어서 요즘 쓰지 않는 곤무라든지 인두 이런 것도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큰 어른들이나 중학생 이상 정도면은 본 적이 있거나 그래서 알 수 있는데 일단 6, 7세 아이들은 워낙에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재미가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으로 알고만 있었지 읽어주지는 못했었는데요. 제가 이 허유미 작가의 Lady Han and Her Seven Friends라는 책을 발견하고 아주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고 나면 전체적인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비룡소에서 나온 아시방 일곱동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같이 읽어주면은 나중에 아이들이 이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때는 우리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가 있죠. 조금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읽는 경우 이렇게 읽어주고 하면 좋은데 허유미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온 좀 늦게 온 작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어린이 책을 많이 썼고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안타깝게 몇 년 전에 그만 지병을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이분이 남긴 가장 유명한 작품은 사실 이 책도 있지만 뉴욕의 그 지하철역에 가면 퀸즈역에 가면 Q is for Queens라 그래서 스테인드글라스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이 허유미 작가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Lady Han and Her Seven Friends라는 책은 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방 일곱동 혹은 귀중치루 등록이라는 그 책의 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 너무 어렵거나 설명이 많이 필요해서 못해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앞에 보면은 본인의 경험을 잠깐 설명한 것도 있고요. 그냥 원래 순서대로 이걸 잘 따라서 굉장히 잘 그려진 책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해주면서 지금은 쓰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죠. 뭐 우리 아이들은 바느질을 잘 모르니까 인두라든지 자라든지 골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소하지만 예전에 썼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는데 그림 속에서 만나면 더 재밌겠죠. 그래서 표지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쓰이는 것 설명도 해주고 마지막 페이지 예전에는 집에서 다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고 하면은 더 아이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나면 나중에 한국에서 쓰여진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 느낌도 다르지요? 비교해 가면서 읽는 재미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할머니죠. 여기는 늙은 할머니가 이렇게 늙은 할머니가 보이고 여기는 조금 더 젊게 아이들에게 이 머리 스타일도 설명해주고 뭐 옷 이런 거 책봉 저고리 바지 이름도 해주면 같이 읽는다면은 훨씬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표지에 일곱 친구들을 다 굉장히 형상을 잘해놨어요 작가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아이들에게 한국어에 노출이 많이 되는 게 가장 좋지요. 그래서 읽을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일단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 높으면 아이들이 흥미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영어로 쓰여진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있는 좋은 책이 있으니까 교실에서 혹은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시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허유미 작가의 귀중치루 증문기를 영어로 풀어 쓴 Lady Han and Her Seven Friend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